2021년 대한민국 최초의 골프 엔터테이너를 찾는 미스 골프스타. 끼와 재능, 골프 실력을 겸비한 여성 골퍼들의 신개념 골프 오디션 미스 골프스타. 총상금 3,000만 원 플러스 유플러스 골프 홍보 모델의 기회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투표로 선발되는 대한민국 골프 오디션 곧 시작합니다. 드라이버를 포함한 우드 쪽에서는 핑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요. 잭시오, 캘러웨이 브랜드가 판매가 잘 된다. 갖고 싶은 브랜드로 PXG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퍼터는 스카티 카메론을 가장 사용하고 싶어하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오디세이. 안녕하세요. 유시환 기자입니다. 저는 골프 다이제스트 골프 매거진 중앙일보에서 골프용품을 전문적으로 다뤘던 골프용품 전문 기자입니다.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세계 3위 시장이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미국이 세계 1위, 다음이 일본, 그리고 한국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3배, 미국이 10배 정도 규모가 크다고 하고요. 유럽 전체 매출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골퍼들이 클럽을 교체하거나 그런 시장에 반응하는 시간이 짧다 보니 규모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골퍼들의 가장 큰 특징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인 것 같아요. 신제품이 나오면 가장 먼저 빨리 쳐보고 싶고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체를 빠르게 진행합니다. 호기심과 승부욕인 것 같아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사용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나와 경쟁하는 친구, 동반자에게 이기고 싶은 욕구. 그 욕구 때문에 더 좋은 제품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용품사 입장에서는 고마운 존재겠지만 골퍼 입장에서는 자기 만족일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자기 기량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골프 용품, 그 골프 시장 자체가 사치, 귀족, 이런 호화 스포츠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식 때문에 한국에서는 비싸야 잘 팔린다. 그래서 비싸게 파는 경우도 많았었고 저렴한 제품을 가져오지도 않았었고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미국과 일본에 거래되는 제품의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고요. 예전에는 한국 전용 제품을 출시했던 게 가격 때문이었어요. 현지에서 출시되는 제품보다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형, 한국 골퍼에게 맞춘 체형의 클럽을 출시한다. 이 명분을 통해서 가격대를 높게 책정했었죠.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특화된 클럽을 출시한다는 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봐요. 다만 미국 브랜드와 일본 브랜드는 차이가 있고 미국 브랜드 스펙과 일본 브랜드 스펙 차이를 따진다면 굳이 일본 브랜드와 한국 스펙을 따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골프 용품은 크게 미국 브랜드, 일본 브랜드 두 개로 나뉘고요. 미국 브랜드는 테일러메이드, 캘러웨이, 타이틀리스트 이 세 개를 빅3 브랜드로 볼 수 있고요. 일본 브랜드는 브릿지스톤, 잭시오, 요넥스, 미즈노 이런 브랜드들이 있고요. 이들을 빅브랜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귀족 스포츠라는 인식은 새로워야 되고 외국 브랜드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졌던 것 같은데 특히 일본 브랜드에 대한 그런 동경이 컸던 것 같고요. 한국에서 브랜드가 나오게 되면 일본 브랜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성능 깎아내렸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중에 일본 브랜드로 둔갑해서 유통되는 브랜드들도 있었고 골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현실 아닐까 생각합니다. USGA와 R&A가 골프용품 규정을 정하면서 한계치를 정해놨어요. 더 이상 비거리가 늘지 않게, 스핀이 많이 걸리지 않게 다양한 규정을 정했는데 그러다 보니 앞서 나가던 1위 브랜드들은 그 한계점에 멈춰있고 2위, 3위 그룹에 있던 제품들은 서서히 따라오게 되는데 지금 2020년 기준이라면 거의 모든 브랜드가 비거리, 스핀 성능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은 비슷해졌지만 브랜드 가치, 브랜드 파워,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는 다를 것 같고요. 결국엔 골퍼 입장에서 선택한다면 제품 성능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 만족할 수 있는 브랜드, 그게 선택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 브랜드와 일본 브랜드 굳이 구분한다면 과거에는 미국 브랜드는 우드 쪽에서 강세를 보였고 일본 브랜드는 아이언 쪽, 특히 단조 공법으로 만들어지는 아이언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골퍼들이 단조 아이언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높다 보니 미국 브랜드들이 단조 아이언을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일본 브랜드보다 미국 브랜드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기울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케팅이죠. 어떤 선수가 우리 브랜드를 사용하는지 선수 마케팅이 가장 확실하고요. 브랜드들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사용하는 클럽, 타이거 우즈가 사용하는 볼, 이 두 가지만으로 골퍼들은 그 브랜드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메이저 빅 브랜드, 미국의 3개 브랜드로 따져보면 캘러웨이는 가장 많은 선수들이 사용하는 브랜드, 타이틀리스트는 가장 많은 선수들이 사용하는 골프공, 이런 자기만의 특징적인, 브랜드의 특징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고요. 테일러메이드는 최고의 선수, 선수들을 내세워서 그들이 사용하는 브랜드를 강조하면서 파워를 높여나가고 있죠. 선수 마케팅 비용으로 PGA 투어 최상위 그룹에 있는 선수들이 1년에 30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타이거 우즈가 나이키 클럽과 용품들을 사용하면서 그 당시에는 되게 천문학적인 수준이었었죠. $1,000,000. 미셸리가 여성 골프로는 나이키와 계약하면서 100만 불의 소녀, 뭐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나이키가 용품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에는 그 정도 지급하는 용품 회사는 없고요. 아무래도 PGA 투어 쪽은 여전히 선수들 가치가 높기 때문에 $300,000 정도 수준을 받는 것 같습니다. 미국 브랜드 중에 눈에 띄는 선수들이 사용하는 브랜드는 텔러메이드, 캘러웨이, 타이틀리스트, 핑 이렇게 꼽을 수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텔러메이드는 타이거 우즈, 더스틴 존스, 로리 맥킬로이 같은 세계 인류 선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이거 우즈는 브리지스톤 볼을 사용하고 있고요. 캘러웨이는 필 미켈슨이라는 선수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필 미켈슨은 좀 나이가 들었지만 타이거 우즈와 경쟁하던 훌륭한 선수였고요. 타이틀리스트는 볼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웬만한 선수들이 다 사용한다고 봐도 되고요. 핑은 부바 왓슨이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주니어 시절 때부터 핑을 사용했었고 얼마 전에 평생 핑만 사용하겠다고 종신 계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브룩스 캡카는 골프 용품에 있어서는 계약을 하지 않고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것만 사용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연간 30억 원 정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자기가 사용하기 때문에 골퍼들 입장에서는 왜 그럴까 의아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제품 성능에 초점을 맞춰서 얽매이지 않고 쓰는구나, 어떤 걸 쓸까, 그 제품이 가장 좋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브룩스 캡카가 계약을 하지 않고 자기 브랜드 제품을 써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홍보하고 싶어 하죠. 근데 홍보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어느 브랜드가 캡카가 자기 브랜드 아이언을 쓴다고 얘기를 했다가 캡카에게 굉장히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브랜드 관계자들이 그 얘기를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용품 회사들이 브룩스 캡카를 보면서 저 선수가 우리의 신제품 말고 구형 제품을 사용할 때 굉장히 난감합니다. 캡카 골프백에 보면 지금도 M2 페어웨이 우드 3번이 꽂혀 있거든요. 이게 M4, M6가 나오니까 4년 전 모델을 쓴다는 건 그럼 그 이후에 두 번 업그레이드 된 제품보다 성능이 낮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 부분은 브랜드로서는 굉장히 아픈 일이죠. 이게 제품의 성능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손이 익어서 바꾸지 못하는 선수도 있어요. 프레드 커플스는 최근에 아이언을 바꿨거든요. 핑 아이언으로 바꿨는데 그 10년 전에 브리지스톤 아이언을 쓰던 거를 바꿔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타이거 우즈는 본인이 가장 좋은 성적을 낼 때 사용했던 스카티 카메론 뉴포트 2 GSS 모델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낡은 퍼터인데 그 모델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성향은 확실히 구분이 돼요. 미국 골퍼들은 합리적인 소비에 초점을 맞춰서 가격을 최우선 순위로 꼽고
일본 골퍼들은 품격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높더라도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선호하죠. 그래서 일본 특유의 혼마나 마제스티 같은 브랜드가 인기를 누리고 있죠. 우리나라 골퍼는 미국과 일본 골퍼들의 성향을 약간 교집합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합리적이면서도 품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본 브랜드, 미국 브랜드가 골고루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때때로 유행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그 브랜드의 매출이 상승세를 타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미국 골퍼들 그 성향이 잘 드러나는 게 미국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투어 엣지라는 중저가 브랜드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낮고 성능은 상향 평준화 시대에 맞춰 가려고 하는 그런 제품인데 그 제품이 잘 팔리는 걸로 봐서 골퍼들의 성향을 볼 수 있는 거죠. 일본은 자국 브랜드에 대한 애국심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브랜드라서 바로 반응은 없을 거고 가격대에 대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젊은 골퍼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반응을 서서히 얻을 수는 있겠지만 성공하기 힘들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유통 주체가 나타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핑은 예전부터 편안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드라이버는 어드레스 했을 때부터 사용할 때까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비거리도 많이 나고 방향성도 좋고 그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면이 돋보였던 브랜드였고요. 지금 모든 브랜드들이 집중을 하고 있지만 핑이 처음부터 비거리보다 편안함에 초점을 맞추면서 골퍼들한테 다가간 게 더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핑이 1년 6개월 주기로 클럽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작년 4월에 G410 드라이버가 출시될 때 드라이버 구매를 위해서 기다린 골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판매량이 많다 보니 물량 부족으로 이슈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10월에 G425 드라이버를 출시했거든요. 근데 물량이 또 부족해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브랜드가 되어 있어요. 그 브랜드 입장에서는 물량을 조정을 한다는 얘기도 유통가에서는 들리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브랜드가 된 것 같고요. 2021년 대한민국 최초의 골프 엔터테이너를 찾는 미스 골프스타 총상금 3천만 원. 시청자 여러분의 투표로 선발되는 대한민국 골프 오디션 곧 시작합니다. 골프 용품 브랜드는 클럽을 만든 디자이너가 자기의 이름을 붙여 브랜드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저 클레브랜드가 만든 클레브랜드 골프, 밥 보키가 만든 보키 디자인 웨지, 스카티 카메론이 만든 스카티 카메론 퍼터, 그리고 TP 밀스, 베티나르디 이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브랜드를 만든 장인들은 자본을 흡수하면서 더 큰 회사로 귀속되거나 그 자체로 큰 브랜드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밥 보키는 타이틀 리스트에 귀속되면서 새로운 길을 걸었고요. 클리브랜드를 만든 로저 클리브랜드는 독자 노선을 가다가 회사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클리브랜드를 스릭슨과 잭시오를 가지고 있는 던롭 스포츠에 매각됐죠. 그리고 지금은 켈러의 골프에서 웨지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또 뽑아볼 수 있는 사람이 스카티 카메론인데 스카티 카메론은 퍼터 쪽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고 앞으로도 오랜 시간 시장을 이끌어 나갈 인물인데 자기 자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그 시장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테일러메이드 로사 퍼터를 만든 티아마도 스카티 카메론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었고요. 나이키가 타이거 우즈를 위해서 퍼터를 만들 때 퍼터 디자인을 해줄 인물로 스카우트한 게 데이비드 프랭클린이라는 인물인데 역시 스카티 카메론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스카티 카메론 퍼터를 사용했던 타이거 우즈이기 때문에 그의 DNA가 녹아있는 메소드 퍼터로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를 포함한 우드 쪽에서는 핑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요. 잭시오, 켈러웨이 브랜드가 판매가 잘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갖고 싶은 브랜드로 PXG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아이언 쪽은 변화가 확실히 있었는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미즈노가 압도적인 매출고를 올렸었는데 지금은 브리지스톤, 잭시오가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웨지는 클리브랜드 골프 타이틀리스트 복희 디자인 그리고 캘러웨이 맥데디 시리즈가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퍼터는 스카티 카메론을 가장 사용하고 싶어하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오디세이. 골프볼은 타이틀리스트 프로브이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예전보다는 시장 점유율이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타이거 우즈 효과가 있어서인지 브리지스톤 골프볼 시장 점유율이 꽤 높아진 것 같고요. 요즘 유튜브에서 장타볼로 알려진 다이아윙스도 판매량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동차는 브랜드도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 가격대도 다르고요. 처음에 면허증을 따고 경차를 타고 나가면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운전이 익숙해지면 주변에 다른 차가 눈에 들어오고 자기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어떤 차를 타는지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를 바로 바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프클럽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저렴하다는 생각에 클럽을 구매한다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브랜드,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이 제품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조사를 해본 다음에 구매하는 게 자기 만족도를 조금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클럽을 교체하는 주기가 조금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상급자로 가신다면 자기가 원하는 퍼포먼스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드라이버는 대부분의 헤드 디자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브랜드를 좀 따져보신다면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고요. 아이언은 디자인이 많이 갈립니다. 머슬백부터 캐비티백까지 디자인이 다양한데 중상급자 이상으로 가면서 머슬백 아이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근데 과연 이 선호도만큼 클럽을 칠 수 있을지 한번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클럽 디자인을 고른다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랜드와 제품의 성능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는 게 구매 요령인 것 같습니다. 웨지는 아이언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포함되어 있는 세트를 구매한다면 웨지에 대한 고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피칭 웨지까지 구성된 아이언 세트를 사용하신다면 로프트를 따져서 웨지 구성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칭 웨지가 47도인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이언 세트에서 로프트가 세워지면서 44도까지 내려간 모델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언 피칭 웨지의 로프트를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52도, 56도를 구매한다면 피칭 웨지와 52도 사이의 거리 편차가 너무 커서 왜 이럴까? 내가 클럽을 잘못 구매했나? 그럼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퍼터는 가장 교체 주기가 긴 클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 구매할 때 매장에서 스트로크를 많이 해보시고 얼마나 편안한지, 디자인은 어떠한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쓰는지, 어떤 선수가 쓰는지 따져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드는 핑 G425 맥스를 꽂았으면 하고요. 페어웨이 우드 3번과 하이브리드 두 개를 역시 같은 브랜드, 같은 모델로 할 생각입니다. 19도 하이브리드와 24도 정도의 로프트면 될 것 같고요. 아이언 세트는 4번에서 피칭 엣지까지 구성인데 이번에 출시된 브릿지스톤 투어 B 웨지는 클리브랜드 골프에서 새롭게 출시한 집코어 모델을 한번 써보고 싶고요. 퍼터는 예스에서 나오는 코드 5 모델. 골프공은 이것저것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프용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동안 골프 이슈라는 사이트에서 골프용품을 주제로 제가 전해왔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함축적인 얘기를 오늘 풀었는데 자세한 얘기들은 골프 이슈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프 이슈 유시한 기자였습니다.